이렇게 움직이고. 안녕하세요. 중국이랑 한국에서 왕홍 배우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. 중국의 그 틱톡 팔로워가 한 61만 정도 있고요. 블로그는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1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, 타오바오 물건 파는 방송도 하고 있고, 화지아오라고 한빈미 씨가 광고했던 그 채널에서도 이제 17만 명 정도 팬을 보유하고 있고요. 원래 중국은 빨리빨리 팬이 늘어요. 전체적으로 되게 예쁘신데 오늘 어떤 수술을 오늘 어떤 메뉴를 먹으러? 제가 전부터 이제 고민이었던 부분이 제 코가 제일 고민이었어요. 코가 이제 가까이 보면은 티가 좀 나요. 이게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거든요. 이렇게 휘어 있을 거예요. 왜 휘어요?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어렸을 때잖아요. 이제 좀 막 놀고 막 오토바이도 타고 주차하던 차가 차 문을 팡 열었는데 제가 바로 거기 차에 그대로 이제 박아버린 거지. 그러니까 얼굴 가렸는데 그때 이제 다친 게 이제 코도 살짝 다쳤거든요. 그때 이후로 아 코는 이제 괜찮겠지 이러면서, 근데 좀 1년 지나고 그제서야 알았죠. 아 이때 코가 휘었구나.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네, 콤플렉스 있었어요 정말. 그때 제가 중국에서 저한테 관심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문화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좀 다투게 됐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로 코가 삐뚤어지면은 야 마음도 삐뚤어진다더니 네가 그렇구나? 갑자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던. 약간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? 저 뭐 중국에서는 탑핑킹? 이 뭔 개소리야?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? 저 취미는 그냥 방송하고 영화 보고. 저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먹방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? 돼지 뇌랑 오리 혓바닥이랑 오리 머리를 되게 좋아해요. 그거를 이제 제가 사가지고 먹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팬이 된 것 같아요. 수술 잘 되셔야 돼요. 의사 선생님, 제가 만약에 잘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.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. 특별히 정말 必须 정말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. 알겠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까꿍. 아 도착했는데 지금 되게 긴장이 됩니다. 지금 체온 재야죠. 아 너무 긴장돼요. 수술은 정말 오랜만이라서. 몇 도죠? 저? 36도. 이거 봐, 체온까지 떨어졌잖아 지금. 원래 36.8 나오는데. 가겠습니다. 그러면 기다리라. 지금 수술 여기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. 오늘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가볼까요? 멋지멋지. 아 근데 코가 진짜 얼얼해. 갑자기 막 뭔가 얼얼하게 이렇게 올라와요. 제가 딱 깨고 나서 느꼈던 게, 어 제가 코 너무 예쁘게 잘 빠졌다. 그래서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, 어 코 진짜 잘 됐어요.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. 진짜요? 그래서 제가 수술 때에서 진짜 잘 됐어요. 막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막. 마취한 거 맞아요? 술 취한 거 아니에요? 좀 술 취한 느낌 같아요. 근데 살짝 진짜 취한 느낌이야. 좀 머리 풀어줄까요? 너무 막 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청순한 느낌 다시 좀 키우고 다시. 아 접속 가려. 어때요? 아 좀 멀어한 거 같아요. 아,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. 일어나세요.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. 알았죠?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 같아요. 그 뭐 좀비라든가. 오 무서워. 내일 또 올 거예요. 저 내일 와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소 빼고 소독하고 그럴 거거든요. 제가 지금 부었는지 쌍꺼풀이 두 겹이 됐어. 네 겹이에요 이거. 보이시죠? 부어서 얼굴 지금 뭐니? 나 쌍꺼풀 네 개 했어. 바이바이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 코한 지 딱 14
4일째 되는 날인데요. 코가 정말 붓기도 빨리빨리 빠졌고 흉터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.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이제 콧대가 여기 살짝 왼쪽으로 휘었었는데 또렷하고 이 똑바른 콧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살짝 지금 붓기가 있는데 피노키오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코끝이 이제 붓기가 살짝 더 빠지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. 후기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대만족. 예전에는 그렇게 코가 제가 자신 있는 부위가 아니었는데 코를 하고 나서 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